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유지용의 정다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트윙클 트윙클 어땠어요? 재밌죠? 노래는 아니까 재밌어요.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스타카토로 또박또박 치기는 쉽지 않아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또 다른 플랫을 이용한 곡을 쳐볼 거예요. Oh dear, what can the matter be? 자, 이 곡은요, 미국에서 유명한 곡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에서는 별로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멜로디 라인에 선생님 왼손을 또 붙여서 그렇게 같이 친 거니까. 하지만 진짜 노래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박자표를 보면 4분의 3 박자예요. 그래서 한 마디 안에 세 박자씩 들어있죠. 그래서 첫 번째 마디는 1, 2, 3. 그리고 두 번째 마디도 that is half note. 점 2분 음표니까 세 박자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한 박자씩이죠. 그래서 이 곡은 4분의 3박자인데요. 왈츠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춤곡처럼 궁짝짝, 궁짝짝, 궁짝짝 이렇게요. 근데 처음이니까 한번 천천히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노트는 C에서 시작하고요. 왼손, 그리고 오른손은 쭉 가보면 세 번째 마디 첫 번째 노트 하나 달랑 있어요. 어디죠? F. 첫 번째 스페이스니까 FAC 페이스입니다. 자, 그럼 천천히 Ready? One, ready, go!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skip, F, 그 다음 C, skip down, down,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우리가 나왔어요. 뭐죠? B, flat. 지난 시간에 쳤던 거하고 똑같아요. B, 2, 3. 그리고 여기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하고 또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같은 B인데요. 마디가 있으니까 이제 그 효능이 없어서 같은 노트를 또 치고 싶을 때에는 B, flat을 여기는 붙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한 거잖아요. 여기에 B, flat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쳐야 되죠? B 플랫 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음을 계속 치고 싶으니까 마디가 지나고 나면 플랫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럼 measure 5. 1, 2, 3. 1, 2, 3. 그리고 또 B 플랫이에요. 그런데 마디가 있으니까 또다시 B 플랫을 붙여주는 거죠. Step up, 또 B 플랫이 있고요. Down, down. 그래서 이번 줄은요, 전부 다 B 플랫이 있고요. 첫 번째 마디마다 나오는 B에 플랫이 붙어 있어요. 만약에 플랫을 치고 싶으면 플랫을 붙여주지만 플랫을 치고 싶지 않으면 플랫을 그냥 안 붙여주시면 돼요. 왜? 임시표니까 플랫은 한 마디밖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디가 지나고 나면 효과가 사라져서 플랫을 안 붙이게 돼요. 그런데 붙이고 싶으면 매번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그 다음 줄로 가볼게요. 또다시 C예요. 처음 게 또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1, 2, 3, 1, 2, 3, 1, skip, F, C, step down, down, step up, up. C, 그리고 C가 있고요. Skip. 여기도 B 플랫이네요. C, skip, B 플랫, C, skip, B 플랫, C, skip down, down. 그리고요. 그 다음을 넘어가면 또 B 플랫이 있어요.
step up, B, skip, step up, B, skip, step up, B, B, G, 그리고 다시 C로 와요. Skip, step up, C, skip, B flat, C, skip. ...가 쉬워요. 뭐를 가장 많이 반복하죠? C, skip, B flat, C, skip, B flat을 반복해요. 총 몇 번 반복하냐면요. 오, 한번 볼까요? Major 17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C, skip, B flat 한 번, 두 번, 세 번이에요. 그리고 skip, skip, skip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Major 25에 가면 또 있어요. 똑같은 게. C, A, B flat 또 나오고요. C, A, B flat 다섯 번, 여섯 번. 그리고 다시 C, skip, skip. 그러니까 사실 Major 17하고요. Major 25. 그 줄은 똑같은 거 전체를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Skip, B flat, skip, B flat, skip, skip, ski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Major 21에 가면 B flat, skip, step up. 그래서 skip, step up, skip, step up이 이 곡의 가장 중요한 패턴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패턴을 알면 그 다음에는 덜 헷갈려요. 그럼 조금 빨리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중간에 스탑 안 하고 쭉 칠 거예요. 자, fine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one. Ready? Play.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skip. F, C, A, skip. B flat이고요.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붙으려면요 B 플랫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른 템포로 한번 가볼게요. 템포 126, 126에서 갑니다. 준비되셨죠? 1, 2, 3, 1, 2, 3. 1, 2, 3, 1, 2, 3. Thank you.
어땠어요? 아, 노래는 멋있어요. 그런데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하면서 틀리기가 쉬워요. 그죠? 그래서 연습을 아마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곡은 워낙 빠른 템포라서, 오, 템포가 한참 빨라야 될것 같아요. 자, 144, 144에서 한번 쳐봅니다. Fine hand position. Ready? 1, 2, 3, 1, ready, play. 1, 2, 3, 1, 2, 3. 마지막 줄에서 가장 많이 틀려요. 스킵하고 나서 G 오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 G가 올 때요, 여러분들 신경 쓰고 동그라미 치셨다가 탁 떨어지게 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곡은 적어도 이 템포에서 매일 7번 연습하셔야 돼요. 오, 쉬운 것 같은데요? 사실 쉽지는 않아요. 패턴이 바뀌는데 같은 패턴을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 많이 치거나 더 작게 치거나 또는 더 많이 틀리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패턴이 바뀔 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더 빨리 가볼까요? 176, 176이에요. 여지껏 이렇게 빠른 템포에서는 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아우, 추워요, 손이. 준비되셨어요? Ready? 1, 2, 3, 1, ready, go! 1, 2, 3, 1, 2, 3. 있으시면 돼요. 이거보다 더 빨리 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까지만 치실 수 있게 연습하세요. 이거보다 더 빨리 칠수 있으면 좋긴 해요. 하지만 안 틀리고 치셔야 돼요. 틀리고 치면 안 되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곡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들 안녕.